네, 파워스포츠 김윤상입니다. 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벤투 감독이 오늘 밤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데뷔전에 나섭니다. 벤투 감독은 화끈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비공개 전술 훈련으로 코스타리카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선발 출전을 예고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O trabalho que se começou a desenvolver, nós queremos dar essa mesma continuidade, dominar e controlar o jogo e ver, logicamente. 태극 전사들도 러시아 월드컵의 아쉬움을 씻고 한국 축구의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감독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뭐 보여주려는 이런 열정들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FIFA 랭킹 32위 코스타리카는 월드컵 멤버 9명이 포함된 1.5군의 전력이지만 주전 수비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보여 대표팀의 공격력을 점검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벤투 감독이 데뷔전에서 어떤 색깔의 축구를 선보일지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